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4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cial psychologist, 사회심리학자. 근데 at 좁은 장소죠.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자, ask A to B로 썼네요. 자, 동사, 자, 요청했는데 자, college, 대학교 학생들에게 to stand, 또 동사원형. 자, 서도록, 자, at 또 전치사 좁은 장소죠. At the base of a hill. 자, 베이스가 기초니까 여기서는 언덕, 언덕 아래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언덕 아래. 자, while 뒤에 ing 썼죠. 분사구조 주의하시고. 자, while carrying a weighted backpack and estimated steepness of the hill까지 썼네요. 아, 귀찮겠었네요. 자, while 뒤에는 사실상 while 아까 학생다니까 they are 생략구조고. 자, 만약에 분사구조를 they are carrying을 바꿔서 쓰자면은 they are carrying 이렇게 해서 진행형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혹은 세단어로 써야 되면 while they carry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안. 자, weighted가 요즘 뭐냐? weighted가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백팩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그러면은 무게가 추가된. 자, 백팩을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그다음 여기서는 to 생략구조죠. To estimat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sk A to B의 동사원형에 지금 1번 썼고요. 그 다음 Ask A to B의 지금 동사원형 2번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되었는데 여기서는 측정하도록 경사도 얼마나 가파른지를 경사도를 측정하도록.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그 다음 over the hill 뭐 언덕이죠. 언덕에. 자, 그 다음 some participants는 참가자. 자, 몇몇의 참가자들은 stood 써 있었는데, 자, next to 옆이죠. next to close friend. 그러면 가까운 친구들 옆에. 자, 그 다음에서 어법상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whom은 사실상 어디 있었냐면, 자, they, 이 몇몇의 참가자들은 자, had known, 또 대각어 어법 주의해야 되겠죠. 이전부터죠. 대각어로 이전부터, 이 시점 전부터. 자, had known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they have known 여기 the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으로 가면서 whom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그 다음 얘들이 1번이고요. 자, some participants가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some은 두 번째죠. 저,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1번 그 다음 2번. 자, 몇몇의 학생들은 stood 서 있었는데 자, next friends 친구인데 여기서도 dash나 혹은 whom 생략이죠. 자, they had not known도 또 대각어예요. 이전부터 알지 못했던 대각어. 자, 오랫동안 얼마 안 됐던 친구들 옆에. 자, 그 다음 3번이 또 얘들이죠. 자, 몇몇 학생들은 서 있었는데 또 next to 어디에 strangers까지 낯선 사람에 얘가 3번이었네요.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 얘가 4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stranger 낯선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그룹은 서 있었는데 alone이에요. 뭐 혼자. during 뒤에 구, during the exercise는 구 운동 동안. 운동이란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 배낭 지고 경사도 측정하는 동안이겠죠. 자, 그 참가자들인데 자, who stood with close friends까지 묶이죠. 그래서 복수입니다. 자,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서 있던 참가자들은 gave 주었는데 자, significantly 상당히. 자, 그래서 lower의 빈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낮은 estimate는 추정들. 그 경사도의 추정을 줬다. 그래서 낮다는 말이 의역하자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게 덜 힘든이에요. 덜 힘든. 힘든 추정도를 줬다.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 몰랐다. 힘든 거 몰랐단 말이에요. 자, of the steepness 아까도 나왔듯이 경사도에 있어서 자, of the hill 언덕에 자, then 아까 비교급 여기서 er 슉, 그 다음 then, 슉 이렇게 쓴 거죠. 도우즈는 일반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인데 who stood alone. 자, 뭐 혼자 서 있던 사람 이거 계속 가네요. 1번. 자, 그 다음 next to strangers 낯선 사람이 있던 사람 혹은 next to newly 새롭게 formed 또 과거분사 형성되어진 친구들보다 어땠다 얘들이 경사도에 있어서 덜 힘들었다고 더 낮았다고 추정했어요. 자, furthermore 더욱이 5 비교급이죠.
더욱이. 좀 이렇게 발음 보고 같이 발음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 더비급 썼죠. The longer, the closer friends. 그러면 the longer the close friends had known each other 까지 the less 이렇게 썼네요. 그러면 더 길게 그 가까운 친구들이 또 어법 또 대각호 시제 꽤 많이 나왔어요. had known each other 이전부터 알아왔을 수록 서로서로를. 자, the less 덜, 더 가파라졌는데 가파른. 자, 언덕이. 자, appear to 나타나게 되었다. 저 누구에게? 참가자에게. 저 어떤 참가자면 involved가 또 과거분사로 쓴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연류되어진 in the study는 연구에. 자,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다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놀고 뭐 얘기 농담 따먹기 하고 옛날 얘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문에서 according to study 연구에 따르면은 the task 임무가 is perceived 수동 인지되어지는데 as 자격이 로써죠. 그래서도 빈칸 less예요. 덜 어려운 것으로서. 자, when 참가자들이 standing next to 서 있는데 close 가까운 친구 옆에 서 있으면. 그래서 좀 똑같진 않지만 친구들이 여러 개 있으면 좀 낫다는 우리 속담은 the two hands are better than one. 뭐 둘이 하면은 한 손보다 낫다. Many hands 많은 손들이 가벼운 일을 만든다. 이런 식의 속담도 큰 문맥에서 보면 뭐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아, 야, 이거 얼마나 경사가 될까지 측정해봐. 그래서 얘는 농땡이 피고 있지만, 얘는 친구랑 계속 농담 따먹기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리고 딴 사람들은 어정쩡 목 서 있으면은, 혹은 모르는 사람이랑 서 있으면, 아, 죽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갑자기 타요가 나왔고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것인데 왜 타요가 나왔는지는 핑크 하는 키를 정리하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자, 여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와